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의의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예상 수익의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두 통계치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거죠.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투자한 A하고 B가 있을 때, 예, 각각의 수익률이 8%로 동일해요. 근데 표준 편차는 A는 2%고 B는 4%예요. 그러면 수익이 같으면 우리는 A라는 투자안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A가 B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C하고 D가 있었을 때, C하고 D의 표준 편차가 7%로 동일해요. 근데 얘는 수익률이 12%고 얘가 14%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D가 C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돼요. 그런데 평균 분산 결정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A하고 D를 놓고 선택하라고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얘기는 평균 분산 결정법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거나 아니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안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평균 분산법의 오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면 256페이지에 평균 분산 오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변이 계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그래서 변이 계수에 관한 것은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평균 분산 오류라고 나와 있죠.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이 변이 계수라는 것은요. 거기 이제 명시가 돼 있지만은 요거는 이 투자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의 크기니까 당이라는 게 분세 의미니까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의 크기로 측정한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변이 계수가 크면 클수록 예, 투자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이 계수라는 거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기도 하죠. 여기를 대입하게 되면 투자안 A가 있죠. A는 8%, 그다음에 편차가 2%예요. 근데 D를 보게 되면 얘는 수익률이 14%고 편차가 7%예요. 계산하면 얘는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0.25가 나올 거고 얘는 0.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얘는 위험의 크기가 그만큼. 얘는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위험의 크기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추가되는 추가 소득이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위험이 커지는 거는 A보다는 D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게 되면 변이 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A가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이 계수라는 걸쓸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는데 얘는 일단 별표는 해야 되죠. 예, 결국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렸다.
예,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 교재상에 있는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얘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옆에 259페이지에 가시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죠. 예,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를 별표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무슨 위험은 제거가 안 된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얘는 제거가 가능한 위험. 이건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뭐 3월달 모의고사에도 아마 이 포트폴리오가 나왔으면 얘네들은 반드시 지문 안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반드시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우리가 측정하는 관계가 있어요. 예, 근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대한 것도요. 요거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거를 풀수 있으면 얘도 할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대 수익률은 하나의 자산에서 기대 평균적인 수익률을 구하는 거지만 얘는 둘 이상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예, 추가로 정리해드리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 60페이지죠. 하단을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돼 있어요. 거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에서도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하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동일하거나 더큰 수익을 획득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는요, 상관 개수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 개수의 의미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상관 개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우리가 존재할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두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가 1이란 얘기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한다. 예,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에 가까우냐 아니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효과에 대한 크기는 달라진다는 거를 예,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관 개수도 위험도 예, 정리는 꼭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6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상관 개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마이너스 1로 나타난다 그러면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근데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적게 나타나고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기억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끝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시험상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얘도 기억은 해 두셔야 되죠. 예,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결국,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교차점 그러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용어로는 효율적 전선에 대해서 또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를 물어볼 수 있는데, 효율적 전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기울기는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라고 그랬을 때 요 위험 아래에서는 이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은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반영한 선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크네. 그죠? 그러면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으네. 그죠? 예. 그 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질 않아요. 하지만 서로 다른 투자자가 있으면은 그 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A와 B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는 교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투자 안에서는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림에 그림 이해 보게 되면 보수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에 대한 것이 서로 기울기가 틀리죠. 예, 그래서 보수 투자자의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예,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게, 보수 투자자의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게 보수적인 투자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등장하게 되면 이건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265쪽에 하단에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포트폴리오 한계는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지역시장이고 개별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분산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분할해서. 하지만 부동산도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형이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로 가시면 화폐 시간가치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별로 이렇게 좋아진 않는데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정리를 일단 해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화폐 시간가치에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개수가 자본화는 개수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있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역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역수는 하실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게 얘가 내과 개수가 있고 연금의 내과 개수가 있고 감채 기금 개수가 있을 때. 그죠? 여기가 예,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을 때. 예. 역수는 우리가 이렇게 이모티콘을 표현해서 이렇게 역수가 된다라고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역수는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의 역할.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것은요. 요거는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죠. 잔금 비율 등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연금의 현가 개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감채인 개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주택 연금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기본적인 어디다 대입하느냐, 역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시불하고 연금에 대한 거를 구별했을 때, 일시불이라는 거는 금액이 한 번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에 1년 뒤, 2년 뒤 또는 N년 뒤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7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보면은 1원을 이자를 R로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 있죠. 그러니까 일시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시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현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죠? 이 돈의 1년 후의 가치가 얼마냐? 그죠? 예. 그 다음에 2년 후의 가치가 얼마냐? 그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금액은 더 이상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시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죠? 얘는 매년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5년이라고 그러면 5년 동안에 매년 100만 원씩.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이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연금인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매기, 그러니까 매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매년 이런 식. 그죠? 매년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연금을 구하라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저당상수하고 이제 이 감채인계수의 논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 연금에 대한 걸 우리가 구성했을 때 연금의 내과계수가 있어요. 연금의 내과계수라는 것은요, 이렇게 시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10년 동안 나는 매년 100만 원씩 이렇게 적립을 해서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 돈에다가 이자를 합쳐서 기간 말에 이 돈의 합계 있죠? 이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은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감채인계수의 논리라는 것은 1년, 2년, 3년 땅땅땅땅 해서 10년 뒤에 1억을 만들려고 그래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 들어와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총액을 나는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게 그게 감채인계수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연금에 대한 표현이 들어갈 때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개념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총액을 다시 분할한 것이 감채인계수 또는 저당상수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기억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을 때요. 얘는 이렇게 시간선이 주어져 있으면 1년, 2년, 3년, 땅땅땅 해서 10년. 나는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매년 100만 원씩 연금을 지급받기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거를 매년 나눠서 받지 않고요. 정년 퇴직을 하는 시점에 이거를 일시불로 받고 싶은 거예요. 합계죠. 예. 이거를 구하는 게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그러면 저당상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기간 10년을 통해 가지고 1억이란 돈을 융자를 받았을 때 10년의 기간 안에 1억을 갚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될까? 이 1억에 대한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 저당상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은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를 많이 또 싫어하시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77페이지를 가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질문을 보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를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과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금액이 현재 5억이잖아요. 현재 5억에 1년 뒤, 2년 뒤 또는 10년 뒤에 그러니까 5억이라는 금액이 한 번만 주어져 있잖아요. 요걸 일시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3번에 보시면 정년 퇴직자가 매월, 매라고 들어가 있죠.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뒤에 10년 후에는 그러면 얘 합계 얼마를 내가 총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구할 때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걸 쓴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현재 가치. 그러니까 10년 뒤에 1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년 뒤에 가치, 뭐 1년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쓰는 거죠. 근데 답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예.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역수는 감채인 계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답을 물어보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잔금 비율은요,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건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 1이 이제 대출 원금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30% 갚았으면 남아있는 잔금이 70%.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이 70%는 상환을 30%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은 1이 된다라는 거를 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혹시 그 연금의 현가 계수를 통해서 잔금 비율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마 그 부분까지 또 작년에 아마 그 잔금 비율에 대한 거를 구하라고 계산 문제를 유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뭐 추가로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라도 일단 정리를 해 두시는 거는 필요할 것이다. 추가되는 거는 제가 문제를 할 때 거기에 또 빈출 지문도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추가로 정리해 보시죠. 내용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논리로만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81페이지에 현금수지 측정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예, 여기에서 요 투자 분석이라는 게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현금 흐름은 우리가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매각을 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영업수지 계산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영업수지 아시죠? 가유순전후. 이거 다섯 가지가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수지를 나타내는 거죠. 가가 가능 총소득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공경부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거를 통해서 순서,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뭐에서 뭐를 더하면, 뭐에서 뭐를 빼면, 뭐하고 뭐를 합하면 뭐가 나온다는 것 정도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 여기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영업소득을 물어볼 때는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올 수 있고요. 세전에다가 부채서비스액을 더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유념하실 점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그러면 세전이 나오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표현이 안 돼 있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핑해서 표현한 것까지만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다 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아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할 때 경비상에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284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고 있죠. 그래서 지분복귀액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드린 거죠. 가경, 순미, 전본후 이렇게 해서 순서, 가로놓기를 물어볼 때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얘가 매도 가격, 그렇죠? 얘는 매도 경비, 그렇죠? 그러면 순매도액.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상환 저당 잔금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 여기서 자본이득세를 공제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업소득세하고 자본이득세가 바뀌는 거를 유념을 하셔야겠고 여기도 뭐에다가 뭐를 빼면 뭐가 나온다는 것 있죠. 예, 그거를 틀림없이 요 순매도액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전에다가 미상환 저당 잔금을 더해주면은 순매도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구별이 가능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순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일단 포인트가 돼요. 그것이 이제 구별이 됐었을 때 우리가 문제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를 현재 내가 대입을 해서 계산 문제를 도출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얘들을 순서대로 내가 다 정리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는 거는 우리가 기본 과정할 때 다 해드렸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만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무난하게 답은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우리 교과서에는 다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이 끝나면은 기출 문제하고 빈출 지문을 묶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이제 풀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시면은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라는 단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입하면은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90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은 영업수지를 우리가 거기 보면 7번에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다. 이와 관련해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거기 보면 호당 임대료가 있고 임대가능 호수 있고 공실률 있고 비용이 있고 원리금 상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문에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2억 1,600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능 총소득을 구해서 공실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능 총소득은 거기 호당 임대료가 600인데 임대 가능 호수가 40호예요. 그럼 걔를 곱하면 되죠. 600에다가 45 곱하면 얘가 2억 4천 나오죠. 그죠? 근데 공실이 몇 프로냐면 얘가 10%래요. 조건에 10% 줬잖아요. 2억 4천에 10%면 2,400이죠. 그죠? 예. 그러면 기타 수익 관계는 없으니까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가 얼마냐면 1,600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얘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은 2억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2억 1,600만 원.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2억 1,600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2억이다라는 것도 맞는 편이죠. 예,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9,000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부채 서비스. 그러면 얘를 공제하게 되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1억 100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쭉 도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하고 세후를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고 했을 때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예, 여기는 우리가 순이감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죠? 대체 충당금은 대부분 안 줘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2억이었잖아요. 이자가 얼마냐면 원리금이 9천인데 이자가 2천이라고 준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얘네 빼면 되죠.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1억 7천 나오죠. 근데 세율이 몇 프로 줬냐면 예, 30% 줬다는 얘기죠. 그럼 1억 7천에 30% 하게 되면 예, 5,1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4번에 영업소득세가 5,000이라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얘가 5,1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900만 원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얘가 끝자리가 홀수인데 여기가 짝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출제자는 힌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1분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데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보시면은 뭐부터 대입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복잡하거나 어렵다고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 풀기 힘드니까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92페이지에 가면 이제 투자분석 기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매년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될 텐데 여기도 별표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충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어림셈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예,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에서도 역시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도 어려운 파트에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포인트 되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은 나올 때 그 캐치만 잘 하시면은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예, 다음 주에 또 요거를 가지고 내가 조금 정리해 낼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투자 분석 기법을 하고 금융론으로 가겠죠. 그래서 금융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마무리하고, 예, 그 다음에 개발, 간평 이렇게 하면서, 예, 심화 강의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이 심화 과정을 들으면서, 이게 뭐였었지 그러면 기본 강좌를 보고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걸 연계하시면은 조금 더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또 이번 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자,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힘을 낼 때지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